벌써 한 해를 정리하는 추수 감사절이 됐습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들 사셨습니까? 추수 감사절이 될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을 생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험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추석 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추석 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확에 관련된 최초의 감사 제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가인과 아벨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류의 2세대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보리 수확기에는 칠칠절, 가을에 모든 수확이 맞을 때는 수장절로 하나님께 추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수장절이란 1년 동안 수확한 곡물을 창고에 저장한 때를 말합니다. 수장절이 지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되새기 위해서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초막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지키라든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날 수장절과 초막절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신 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하는 의식법이나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것들은 다 장차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우리가 지키지 않을지라도 근본 원리와 형식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되돌아보는 추수 감사절에 마음에 있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도 추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제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한가위도 그렇고 고구려 시대의 동맹이나 여러 가지 이름의 축제를 우리 민족도 지켜왔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명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극심한 기어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의 긴 항해 끝에 프리머스 항구에 상륙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복음제를 떠나서 도착한 신선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좌절을 주었습니다. 추위와 전쟁으로 약해지고 영양식주와 추위로 적게 44명이 죽고 58명만이 남았었습니다. 현지 인전들로부터 옥수수 같은 곡물을 지원받고 농사와 기술도 성취받아 1621년 가을에 첫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디안들을 지청하여 추수한 곡식과 야생 침년조를 잡아서 풍성한 추수 감사제를 즐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청교도들이 추수 감사를 드렸던 그들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까? 영국을 떠난 최초의 정착대 반이 죽고 반이 남아서 하나님께 그 수확의 기쁨을 나는데 아마 가슴이 기쁨으로 넘쳐흐렸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뜨거운 찬송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한 기도를 드리시라고 생각해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과 모든 사람들과 수확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침년설을 잡아서 먹고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추수 감사절 즐기는 날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었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오늘 추수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흥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두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추수 감사절은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늘 감사하며 살면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사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같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양이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을 치던 목동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성공 여부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행복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참으로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 능력으로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여 살 수 있었다고 말할지라도 그러는 건강은 누가 준 것입니까? 제가 입원하신 분의 갈증까지 1초 전까지라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건강한데 그때도 건강했고 순식간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건강은 무너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만하게 내 건강을 주께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빚이 쌓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없었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다 아우성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위해 알 수 없는 우리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 나와 내 가족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편안한 삶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는 삶입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하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좋은 수확으로 이기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풍성히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닌 걸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잔치를 벌리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며 즐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본문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립니다. 추수 감사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각가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귀한 것인지 깨닫으면 깨닫는 대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질은 물질대로 마음과 정성은 그것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생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원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8절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가 할까 하오니 부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울까요 쉴까요?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렸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없으면 합니까? 우리가 처음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한 것은 한들 편하게 지낼 수 없었고 불안과 절망 속에서 고민 속에서 다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면서 살만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가 멀어집니다. 이긴 게 저긴 게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 하나님을 찾을 일이 점점 없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감사 드리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서 힘이 있으면 꼰대고 살기 마련하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조금만 있어도 교만해지자 버려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멍청이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려도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잘났고 탐욕에 젖어있고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모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듯이 내 생명과 삶을 모든 하나님에 다 맡겨요. 하나님 이렇게 벌거진 몸으로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같이 주술 감사절에는 우리가 모두가 기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서로서로 악수하며 뜨겁게 지낸다니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꾸밈이십니다. 강압적으로 누구든지 감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감사는 신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미국에 와서 술을 사올 때까지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끔씩 하는 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라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추수 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네. 기쁨의 잔치는 끼리끼리만 즐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우리 교포마이라도 초청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사님 내년부터는 또 우리께 할 수 있는 대로 전도 차원을 떠나서 쓸쓸하게 이 연말리에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 우리께서 초청해서 함께 감사적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즐기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즐거운 잔치가 되려면 모든 것이 풍성해야 됩니다. 마음도 넉넉하고 우선적으로 음식이 풍부해야 잔치가 되지요. 여든 회장님 음식 맛있게 많이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모두 활기가 넘치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두가 기쁨과 희락으로 신고하는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다고 하면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없지요. 그렇죠? 오늘은 그동안 껄끄럽고 서운한 마음이 있던 우리 얼굴들을 보면서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뒤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에 즐거운 축제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추석 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더욱 즐거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